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판장과 아버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사이판도에 세미나차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최후 멸망의 흔적들을 보고 불의의 침략은 항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2차 대전 말기 일본은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의 기지가 되는 사이판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이판도를 뺏기면 그곳에서 B-29가 일본 본토를 본격적으로 폭격하면 일본 전쟁은 폐망으로 기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관동군 사령관 나구모 중장을 사이판 방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일본군 10만 명이 사이판에서 미 상륙군에 대결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공방전 끝에 폐석이 짙어지자 일본군 및 그 주민들은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사이판도의 저 한 구석 낭떠러지까지 와서 그곳에서 8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반사회를 부르고서 그 바위에서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출렁이는 태평양 바다로 그들은 낙엽처럼 8만여 명이 떨어졌고 거기에 상어가 덥실거리는데 모르다 상어밥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군인과 민간인들은 거의 죽었고 그 와중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 징병된 자 및 증신대 여자들을 합쳐서 약 3천여 명도 사이판 군도에서 목숨을 버렸었습니다. 가보니까 한국인 전몰자 위령탑도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가서 제가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군 사령부의 파괴된 콘크리트 벽, 태평양을 향한 녹슨 대포들, 그리고 부서져버린 탱크, 침몰된 군함들이 침략자의 역사적 말로를 지금도 말없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시간은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의 흔적을 통해서 저는 대낮같이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우주와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을 때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졌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처음 인생을 지었는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겼었습니다. 아들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 즉 관리자와 피관리자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고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지만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과 만물은 죽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축복된 관계 속에 맺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책임을 주었지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꾀에 빠져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선화 판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충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선악 판정을 따로 하면 부부간의 싸움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부인은 아니야, 그것이 나쁘다, 이것이 좋다. 선악 판정이라는 것은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지배권 다툼을 하게 되면 서로 선악 판정을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없는 가정의 분쟁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남편이 선악의 판정을 하면 부인은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주에도 하나님만이 선악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다 나쁘다 판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 판정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경영하고 관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선악 판단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을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변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준엄한 논구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끊어지고 그리고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니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또 이 땅에 살 동안에 땀을 흘리고 경작하여 식물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심한 고통 중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해를 내고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동일하게 저주 속에서 죽음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변화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직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사망이 사람과 온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로부터 사이에서 온갖 몸부림을 자치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종교를 만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모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삶의 의미도 상실하고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운명은 계속된 비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면 바람에 불려 날려가듯 인생도 낙엽처럼 떨어져서 역사의 바람에 날려가고 사람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와 같은 처절한 불행과 절망 속에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재판관과 죄인으로서 계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인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놓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고 그냥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탄생하시고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하시고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만의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역사인 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최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시사 옛 아담의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형벌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받아야 될 죄악의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으로 일시적으로 그 심판을 받아서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흘리신 피와 그 깨어진 몸으로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영원히 만족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법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잃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청산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재판관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할 것이 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를 통해서 재판해버렸습니다. 이제 법은 필요 없습니다. 법은 철폐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포로로 잡고 있던 원수 마귀의 무장은 해제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을 마음대로 다스리던 마귀는 인간이 죄에서 노예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권세는 빼앗겨버리고 무장은 해제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버림받고 죄인으로 되어서 심판받아 죽은 인류를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서 남녀를 빚어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과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혁명이 우리의 존재의 바탕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낸 죄인으로서 고발을 받아서 재판정에 가서 재판관 앞에 서는데 마침 그날 재판정에 판사로 앉은 분이 친아버지, 아버지가 법복을 입고 앉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이 저고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모릅니까? 야 이놈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나는 이 시간에는 네 합중국 판사로서 너를 심판한 것이다. 너 이름이 뭐냐? 울부불부하면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은 뭐냐?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가 아는데 왜 나보고 웃습니까? 이 사람아!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네 합중국을 대표한 판사요.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너 아버지 성함이 뭐냐? 아버지 성함은 말이야. 너의 주소는 어디냐? 또 뭐뭐뭐뭐 하는데 어디냐? 주소를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만한 액수의 벌금을 내라. 애가 입이 딱 부르십니다. 왜냐면 그만한 벌금을 자기가 낼 수가 없어요. 너는 이 벌금을 못 내면 이 벌금 액수만큼 유시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해.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의 방망이로 땅땅땅 치심을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나시더니만 법복을 입고서 밑을 내려오거든요. 내려는 떨고 있는 애에게, 얘야, 예, 이제는 내 재판관이 아니다. 제 위에 있을 때는 내가 재판관이지만 이제는 내려왔으니 재판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 아버지다. 자, 너 벌금 여기 있다. 아버지가 지갑 내더니만 벌금을 주자. 이거 갖다 바쳐라. 그만 다 나와 점심 먹으러 가자. 아니 아버지 아까 날 보고 그렇게 심판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야, 이 사람 아까 너는 죄인으로 오고 나는 심판자로 판사로 앉아있어. 그러나 이제 판결이 나고 나는 너를 대신해서 이제는 다 벌금을 물어주었으니까 이제는 판사가 아니라 나는 미친 아버지고 너는 내 친자식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둘이가 웃으면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으십니다. 그 심판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가차없이 다 청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갚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준엄했던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을 쳤고 나중에 이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쳐 말씀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호함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의 요구는 영원히 충족되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은 이제 필요 없어서 그 법률은 철폐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아담이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서 아담에게는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인 Zoen Aionion 즉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식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전달하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은 사람을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난 다음 그게 보태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제는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때 예수 안에서는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아버지도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이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아버지 하나님이요 친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아버지는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 보았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것, 공부할 것 모든 것을 예비해 주듯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도 없이 다 예비하시는 친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손목을 잡고 얘야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친 아버지로서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이와 같은 친밀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치료해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에서 우리에게 형벌로서 병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짐하게 우리 오셔서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어 보아주시고 약을 먹여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이런 다정한 치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었는데 죽으라고 내 던져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친아버지는 이제 친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정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패배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보았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제 친자식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이 얻게 하려 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승리케 해주신 우리의 친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친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나 명예로 살 수 없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평화, 기쁨, 사랑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여하시고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의로 감사 주십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 이제 죄의 옷은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그 의로서 우리를 둘둘 말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느 곳을 보아도 죄는 다 청산되어버리고 의로움으로 꽉 들어차서 아버지와의 대화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를 분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영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교육시키고 길러서 아버지가 예비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을 삶 속으로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되었으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화된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고 그 본부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린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새로운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들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의 후예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대신은 아담의 후예들로서 준엄한 재판관이요 심판자로서 놓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으로 던짐을 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신 불신자들은 지금도 준엄하고 영원한 심판하에 놓여있고 하나님은 무서운 법의 집행자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은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신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아도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과부도 아닌 것이며 우린 친아버지를 모시고 친아버지를 찬양하고 친아버지께 기도하고 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성경인 모든 하나님의 준언한 심판의 교훈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돌봐주는 보모로 변화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돌봐주는 보모요 우리의 선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재판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판단의 법률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손과 손을 마주잡고 살아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오냐 내 아들 따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아니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도 아닙니다. 친아버지와 하나님의 친자녀들의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아버지로 같이 있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무서운 심판하에 놓여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제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살 수밖에 없으시오.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담 이후에 온 심판을 다 베푸시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아담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좇아 아버지를 섬기며 즐겁게 살다가 아버지의 예비한 천국으로 다시 한 계단 더 변화된 은총을 받아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